100대 명산 다섯 번째, 내장산 시선봉에 오릅니다.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의 연속, 뭔가 다이나믹한 도전을 찾다가 시작한 블랙냐크 100대 명산 도전. 잔뜩 찌푸린 날씨에 비도 간간이 오고 쏟아지지만 않으면 등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. 내장산 정상까지 최단 코스라 급경사 오르막에 힘드네요. 하지만 중간중간 멋진 경치가 산을 왜 오르나 답을 줍니다. 다시 열심히 오릅니다. 겨우 숨 돌릴만 하면 오르막, 내가 선택한 길인데 묵묵히 가야겠죠. 인생살이처럼요. 가을비도 조금 내리고 가을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. 성철스님의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로다 란 말씀이 떠오르는 풍경입니다. 힘든 구간을 지날 때마다 쉬어가라며 환상의 경치를 선사해줍니다. 올 때 비가 쏟아져 걱정했는데 비 그친 후 운무에 덮인 신비로운 풍경도 볼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. 내장산 꼭대기가 시선봉이라 이름 지어진 이유를 알 것 같네요. 진짜 시선이 나올 법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1시간 좀 더 걸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한계도 올랐다는 성취감이 벅차오르네요. 명산 100개 중에 이제 5개,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100개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. 올라왔던 길인 대가 마을 쪽으로 하산합니다. 비 온 뒤라 조심해야겠죠.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, 단풍 절정일 때 가족들과 와서 케이블카 타고 구경하려고요. 비 올까봐 긴장하며 급하게 오른 터라 배가 엄청 고픈데요. 한식 뷔페집에 들러 기껏 산에다 내려놓고 온 지방 덩어리보다 더 많이 몸속에 집어넣고 갑니다. 그래도 산에 오르면 언제나 행복을 가득 담아 오는 것 같습니다.